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의 시작,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는 월요일 밤. 우린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DJ를 맡은 당금의 영화 덕후 찬이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재미있는 방송 진행해 주실 패널분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온리원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플레이메이커 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금의 늙은이, 당금의 만능 엔터테이너 서익입니다. 네, 다들 반갑습니다. 근데 어디 제 앞에서 늙은이를 논하시는 거죠?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죠? 막내이면서 늙은이를 논할 자격이 되나요? 네, 아무래도 연차가 제일 높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짬순이다. 네, 여기는 짬순이다. 알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조합이 뭔가 익숙하면서도 되게 새로운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하나님이랑 처음으로 같이 녹음하거든요. 야, 끝나기 전에 녹음을 같이 한번 해보네요. 그래도 그니까요. 좀 나오시라니까요. 네. 아니, 전 자주 나오는데 항상 안 맞네요 뭐가. 아, 그동안 저를 기어이 피해 다녔는데 제가 끝까지 따라다닌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크고요. 네, 새해가 된 게 벌써 엊그제 같은데 1월이 절반이 지났습니다. 다들 겨울방학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근황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카 어땠어요? 저는 일단 뭐 연구는 늘 하듯이 계속하고 있고, 네, 녹음일 기준으로 어제 교환학생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좀 학교를 어떻게 넣을지 좀 전략적으로 넣어서 지원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떨어지는 게 정배라서, 네, 큰 기대는 없어요. 그래서 네, 잘 됐으면 좋겠고 자격증 공부 하나 할 생각하고 있어서. 아, 근데 여담인데요. 네, 뭐 하시는 프로젝트마다 왜 떨어지는 게 정배라고 하죠? 아, 저는 항상 역배의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네, 네. 아, 정배의 인생을 살면 좋겠지만, 네, 사실 뭔가 붙을 것 같은 거는 굳이 얘기를 안 하죠. 아, 그건 거의 당연한 거였으니까. 근데 네, 이제 조금 항상 모험의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네, 네, 이따 얘기했지만 제 학과도 모험 그 자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항상 힘든 인생을 살아가지만, 네, 그게 또 인생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올해도 돌 열심히 캐시길 바라겠고요. 네. 또 다른 근황은 없으신가요? 네, 그래서 뭐 돌 말 나온 김에 돌 관련된 자격증 하나를 지금 딸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 자격증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설기는 어때요? 일단 저번 회차에서 얘기했던 그 채용 관련 건이, 네,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류까지 거기서 받아놨는데 취소가 돼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돼서, 네, 지금 또 지원을 이제 한 상태인데,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계속 지금 원래는 12월 달쯤에는 들어가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잡고 이렇게 세워놨는데 역시, 네, 취업시장이 말처럼 쉽게 되는 건 아닌가 봐요. 네, 진짜 오락가락이 되게 심한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인턴에 지원을 했고요.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진짜로 제발. 아, 그럼 타카랑 설기 둘 다 무언가를 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둘 다 합격 응원하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은 어때요? 저는 두 분과 다르게 이제 한량의 인생을 살려고 노력 중인데. 아, 한량. 네, 그래서 바로 어제까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어디로 갔다 왔죠? 말레이시아의 코타키나발루라고. 그 휴양지인데, 그래서 거기는 막 33도, 네, 막 반팔에 반바지 입고 땀 삐질삐질 흘리다가, 네, 지금 한파를 마주친 서울에 오니까 매우 낯섭니다 지금. 온도 적응도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서울이 되게 추웠거든요 최근에. 그러니까 지금 눈 온 것도 못 봤거든요. 거기는 반팔 입어도 괜찮은 날씨인가요 그러면? 아, 반팔도 좀 덥고. 보통 네, 나시를 입고 돌아다녀야지 그나마. 네, 근데 또 거기가 적도 부근이라, 네, 와, 그 햇빛이, 네, 너무 세서 좀 탔습니다 제가. 어쩐지 어두우세요 오늘. 지금 얼굴 다 가리고 하는데. 네. 오늘이 많이 어두우세요. 2중 3중으로 보호막 껴입고 오셨거든요 지금. 네. 다들 저한테 시비 거시면 다음부터 이제 그 말을 좀 험하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그런 거 좋아합니다. 네, 저희가 그런 걸 좋아하는 전문이죠 저희들. 네, 네,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막 나가는 조합이었거든요 지난 시즌에도. 맞죠, 맞죠. 네, 좋습니다. 네, 저도 간단하게 그냥 말해보자면 저는 이제 이사 준비하고 집을 계약을 했어요 이제. 드디어 제가 지하를 탈출해서 투룸으로 갑니다. 네, 현실판 기생충. 아, 신분 상승. 신분 상승. 네, 신분 상승했는데. 아, 진짜 제 집을 동영상을 딱 찍어놨는데, 아, 찍으면서도 아, 이 정도면 만족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집을 구했던 것 같고,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동네는 별로 안 좋은데 집이 그나마 나쁘지 않아가지고 그냥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집만 괜찮으면 사실 동네가 어떻든 살기는, 네,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여수 여행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여수. 네, 그래서 다음 주 중으로 여수 가고, 그 여수 여행이 끝나는 그 다음 날이 저희 에필로그 녹음 날이에요. 아이고야. 그래서 제가 반쯤 죽은 상태로 녹음에 올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다들 잘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서 벌써 시즌9이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아쉬운데요. 이 아쉬움을 날려버리기 위해 이번 주는 기존 코너가 아닌 특별히 번외편을 준비해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며 본격적으로 토크 시작해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문과, 이과, 예체능, 학과 대항전입니다. 아니, 아무도 안 해줘요? 왜 하나만 해줘요? 아유, 하나가 착한가 보네. 강조된 표시가 있는데 다들. 네. 아유. 끝까지 안 해줘, 다카는. 뭐, 예. 아, 굳이 대본대로 갈 필요는 없잖아요. 네, 사실 이런 업텐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네. 진짜 네. 하나 업텐이었나요? 아, 아니, 전 찐텐이었습니다. 아, 저는 제 찐텐을 표시했던 거예요. 네. 진짜 깍쟁이죠, 진짜. 네, 우리 당금이들, 네, 전공이 문과, 이과, 예체능 되게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패널분들도 전공이 되게 다양한 것 같은데요. 각자 본인의 전공과 그 전공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부터 한번 말해 볼까요?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학과에 재학 중이고 과 이름이 다소 생소할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신문 방송학과입니다. 아, 신방과.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문과와 예체능 계열의 그 경계선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전공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그 고등학교 때 다들 신서유기라고 아세요? 아, 알죠. 알죠, 알죠. 네, 그 예능을 보고 와, 나는 이런 PD가 되어서 TV에 나오고 싶다. 나는 이제 막연한 꿈을 가지고 그냥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왔습니다. 이게 이후 선택 끝입니다. 아, 잠시만요. 그 PD가 돼서 TV에 나오고 싶다요? 네, TV에 나오고 싶다. 근데 연예인을 하기엔 약간 좀 외모가 모자라기 때문에.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이제 전문적으로 멋있어 보이는 PD가 돼서 TV에 나와야겠다. 그래서 당금도 그거에 대한 발판으로 한번 삼아보려고 지원을 하셨던.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당금을 PD 발사대로 쓰겠다. 그런 뜻이죠. 발사대요? 발사대요? 언어 선택지가 저렴하네요. 아유, 발사대가 잘못된 표현인가요? 네, 뭐, 나로 발사 이런 네, 느낌. 역시 이제 이공계스러운 진짜 네, 네, 발판이 될 수 있는 네. 초석을 다지겠다 이런 뜻이죠. 네. 좋다 좋다. 또 돌 얘기로 가네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설기는 어때요? 네, 일단 우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는 조금 이력이 특이해요. 예체능 그 입시를 준비했던 문과고요. 네. 지금 현재 전공은 아랍지역학과고 네. 저희가 지금 입시 얘기를 하게 된다면 사실 저는 일반적인 입시보다는 예체능 입시를 더 많이 했어서 실용무용학과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랍지역학과? 네. 그 아살람 알라이쿰 이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살람 알라이쿰 이거 하는 데고요. 네. 아프지만 도도도도. 아니 이게 제가 아프리카 아닌가요? 뭐?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아살라말라이쿰, 사우디컵 도토잠 뭐 이게 나오고 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잉 아살라말라이쿰이 나오잖아요. 아, 그죠? 제가 어디서 어디서 전공 얘기만 하면 자꾸 이거를 하는 거예요. 아, 그 과로사님. 네, 과로사님. 이잉.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전공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저도 이제 사실은 저도 이제 복수 전공을 하나랑 똑같은 과를 해요. 이름은 다르지만. 네. 그래서 똑같은 과를 해서 원래는 그걸 들어가게 된 계기가 다큐멘터리 PD를 하거나 아니면은 저널리즘 쪽으로 해서 언론사 PD가 돼서 이제 그런 데를 취재를 하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의 가짐을 들고서 아랍지역학과를 오게 된 거였는데. 네. 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네 그렇죠. 뭐 괜찮습 뭐 사실 전공을 안 살려 제가. 그렇죠. 근데 네. 사실 전공대로 가는 분들이 오히려 드물죠 요즘에. 맞죠, 요새는 맞죠. 정말 드문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두 분 다 처음에는 PD를 지망하셨던 걸로. 네. 두 분 다 공통된 약간 이력이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럼 타카는 어떤가요? 저는 뭐 다 아시겠지만 예전부터 하나의 길만을 살아왔고요. 네. 저는 지구환경과학 이라고 하는 일명 지질학이에요. 지질학 전공하고 있고 네. 언제부터 이거를 했냐고 하면 되게 옛날로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지질학 천문학 이런 쪽을 좋아했었어가지고 항상 고등학교를 다닐 때마다 나는 무조건 이쪽으로 대학교를 가야지 했고 운 좋게 이쪽 학과에 합격을 해서 계속 일을 가고 있고 네. 그래서 저희는 뭐 지질학과는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돌보는 학과고요. 네. 뭐 그 전에 방금 들으셨던 분은 알겠지만 돌 가는 데는 얘기 제가 되게 많이 했죠. 실제로 네, 돌 연구도 하고 있고 맞아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예,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사님들 그 물수제비 같은 것도 잘 하시나요? 아, 제가 물수제비 장인입니다. 아, 장인인가요? 돌 쌓기도 잘하나요? 아, 제가 돌탑 이제 장인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저는 DJ니까 오늘 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을 예정인데요. 그래도 저도 제 전공 소개 정도는 해보자면 저는 어릴 때부터 문과를 가고 싶었어요.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하지만 제 지역에서
남자는 공대를 가야 사람 구실을 한다는 굉장히 보수적인 프레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과학을 못했고 국영수 위주로 성적을 쌓았음에도 공대 진학을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계속 영화를 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고 이제 그 공대를 자퇴를 하고 최근에 이제 입시를 봐서 예체능 쪽인 영화과에 진학을 하게 된 그런 아, 어떻게 보면 진짜 좀 이상한 낭만을 찾아 떠나간 거죠. 네. 그렇죠. 지금 무소속이시죠. 현재. 현재는 제가 한량입니다. 하나님의 네. 한량이 아니라 제가 무직. 진짜, 네, 진짜 백수. 무직입니다. 네. 네. 아니 진짜 제가 이사를 아직 못 가가지고 알바를 못 하고 있어요. 아, 이사를 가야 알바를 그 지역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시간이 붕 떠가지고 진짜 놀아달라고 좀 구걸하고 다니는 아, 그런 신세입니다. 네, 좋습니다. 다들 전공을 선택한 이유가 되게 흥미롭습니다. 다들 본인의 학과에 대해서 느끼는 장단점들 있을 텐데요. 먼저 본인의 전공 자랑 시간부터 한번 가져볼까요? 다른 과에 비해 이 부분은 우리 과가 최고다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자랑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하나부터. 일단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학과는 이제 딱 들으면 알다시피 미디어랑 커뮤니케이션이 합쳐진 학과예요. 네. 그래서 신문 방송뿐만 아니라 SNS, 마케팅, 뭐 저널 다 합쳐서 하거든요. 네. 이 말은 뭐냐? 자신의 재능이 있으면 충분히 발산하기가 좋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제 그 약간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실용적인 내용을 많이 배우고 그런 걸 실습하면서 네. 이제 취업하고 나서도 가능한 능력을 대학교 내내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느 쪽에 좀 더 중점적으로 배우고 있나요? 저는 지금은 작년이 2학년이라서 마케팅 위주로 배웠는데 네. 1학년 때는 영상 편집 위주로 배웠고 3학년 때는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전 영상 편집 쪽으로 갈 것 같아요. PD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영상 편집, 뭐 기획 이런 네. 쪽으로 갈 예정입니다. 근데 딱 들으면 어떠세요? 되게 좋지 않으세요? 아 이런 시대를 풍미하는 학과구나. 네. 미디어, 네. SNS 안 하시는 분 있어요 여기서? 근데 굉장히 지금 멘트가 자기적이거든요. 네, 굉장히 자기적이거든요. 아니 자기적이지 않습니다. 돋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니 유튜브 안 하시는 분 있냐고요. 네. 이거 지금 저희 다 미디어로 송출되는 거예요. 어떠세요 지금, 미디어 학과? 지금 막 과대 어디 이런 데서 지금 홍보하러 나오신 네. 것 같아요. 네. 약간 옥장판 파시는 맞아요. 분 같아요. 약간, 네. 약간 도떼기 시장 아니, 그런 네. 마인드가 나오거든요. 아닙니다. 영업사원 하면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이게 팩트입니다. 미디어가 네. 시대를 풍미한다. 네. 미디어 학과로 오세요, 여러분. 이게 장점입니다, 그냥. 아, 네. 살짝 다단계스러워. 네. 약간 지금 정시 모집 시즌인데 정시 홍보하는 그런 사정과 같거든요. 아, 정시 오세요. 잘생기고 예쁘신 분들 환영합니다. 개인의 살이 사욕을 채우기 위한 목적인 외모 지상주의까지. 아닌가요? 네, 본인이 꼬시겠다는 아주 강렬한 의지를 어필하고 네. 계시는데. 네. 맞습니다. 오세요, 미디어 학과로. 네. 네. 지금 장점 말했는데 우리 장점은 아무것도 안 들은 것 같아요. 아니 장점은 그냥 뭐 대학교에서 네. 실용적인 걸 배워서 다소 이론적인 것보다는 네. 그 취업하고 나서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4년 내내 배우고 그래서 개개인의 역량이 좀 더 탁월해진다. 아무래도 미디어가 네. 실용 학문이다 보니까 이게 네. 다양한 범위에서 뭔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거는 저도 동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좋은 지적인 것 같은 게 보통 문과 분들에게 너네 그거 배워서 뭐 할래? 뭐 맞죠. 별 쓸모없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많이 하곤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학과는 문과 쪽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배워두면 약간 쓸모가 있는 실용적이라는 부분에서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타카가 이제 또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장점이 사실 뭔지 모르겠거든요. 돌캠은 뭐가 좋아요? 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돌캠은 이제 마크식으로 비유를 하면 뭐 그 도깨비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거 환경 파괴 아닌가요? 일종의? 도깨비도 만들 수 있고요. 네. 아 환경은 파괴하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인생을 돌만 캐면서 돌 없이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들 옷, 여러분들의 뭐 연필, 핸드폰 다 뭘로 네. 만들어집니까? 돌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당신은 돌 던져도 되나요 지금? 아, 한 번도 돌을 사용하지 않은 자 나에게 돌을 던져. 나의 돌을 던져라. 네, 그런 네. 거죠. 알겠습니다. 이 의견은 저희 당근 모두의 의견은 다르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면서. 그럼 장점 말씀해 주시죠. 아, 그러니까 저는 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계기가 돼서 이 학과를 와야겠지가 아니라 너무 오래전부터 이 학과를 좋아해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과를 왜 좋아해? 왜 다녀라고 물어봤을 때 답할 방법이 없어요. 그 돌에 대한 첫 번째 매혹이 뭐였나요?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전이라서 네. 그냥 사랑의 이유가 있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맞다 맞다. 그럼 이게 혹시 맞다. 침대도 돌침대 쓰시나요? 장수 돌침대. 네. 저 돈이 안 돼가지고. 장수 돌침대. 물침대 쓰시는 걸로? 이거 스프링 침대 쓰는 거. 아 스프링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약간 저희 학과는 순수과학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 순수함 뭐 네. 순수감이라 좀 웃기겠지만 네. 어떤 학문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연적인 인간 기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학과가 아닌가? 아, 돌에서 기본 욕구까지 충족했나요? 아, 네네네. 네. 무슨 상관관계인지 모르겠지만 네. 돌 욕구 많이 충전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디스 부탁드립니다. 아, 네. 좋네요, 좋네요. 네. 좋습니다. 가감 없이 부탁드립니다. 네, 네. 설기는 어때요? 일단 제가 비단 아랍어과뿐만 아니라 제가 아랍어과인 것 동시에 어쨌든 비주류 어문학과잖아요. 네. 이거의 뭐 장점을 다 어우러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지금 일단 입시 시즌이니까 여러분들께 정말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 장점은 진짜 공부만 다 노베이스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다 노베이스다 보니까 들어와서 누가 뭐 잘한다 이런 게 없어요. 막 메이저 있잖아요. 영어 영문이라든지 이런 일문 중어 중문 이런 사람들은 고인물이 있어요. 고인물들이 이 시장을 가져가면 저희는 A뿔에 맞을 수 없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고인물이 한 학년당 거의 한 명쯤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블루오션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네. 솔직히 말하면 과탑도 쉽습니다. 실제로 차석 출신이라서 제가 차석 네. 네. 그렇게 안 봤는데요. 그럼 저를 뭘로 보신 건가요? 차석이면 인정을 합니다. 제가 네. 과에서 차악 정도 되거든요. 아 차악이요? 네, 차악. 저는 이제 공부하는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당신 차악 정도였잖아요. 네. 저는 진짜 차악 한번 찍었습니다. 아 학고 한번 찍으셨죠? 네 학고 찍었는데. 아 근데 어쨌거나 지금 무소속이시잖아요. 네. 과거 세탁을 하고 새시대를 향해 나가고 82분에 81등 맞아보셨나요? 저는 60명 중 60등 해봤습니다. 제가 이번에 32명 중에 31등 맞아가지고요. 비슷하네요. 네 비슷하네요. 아 꼴찌가 아닌 사람들은 함부로 말할 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것도 네. 못 해보셨어요? 네. 원래 그 9등급 맞는 게 제일 어려운 거 아시죠?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심지어 모든 문제를 풀었음에도 꼴찌를 했다. 네. 그것도 능력이거든요. 네,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네. 네. 젖잘싸였다고 볼 수 있겠죠. 젖잘싸죠. 계속 하시죠. 네.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 치부를 그냥. 네. 네. 비주류 어문학과가 왜 또 장점이 되냐면 일단 취업 시장이 너무 크게 열려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 당장 그 아랍 것만 봐도 지금 원자력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건설업의 호황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죠. 네. 그런 게 이어지다 보니까 계속 이 수요가 많아지고 취업시장은 너무 넓게 열려 있습니다. 게다가 이 언어만 잘하면 나갈 수 있는 범위가 커요. 왜냐하면은 어문학과는 말 맞다나 저희 주변에서는 의료 쪽 가신 분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국정원도 가기 좋을 것 같은데? 국정원이 특채가 있어요. 아랍어 특채가 있어가지고 이걸 아마 채용해줄 경찰청 외사과도 이게 가능하고요. 네. 제가 알아봐. 네. 그리고 뭐 관광, 뭐 호텔 등등 방송 쪽에서도 쓰이죠. 네, 좋습니다. 이게 연기하기가 굉장히 좋은 학과들이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이제 본인 전공의 단점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솔직하게 전공의 단점을 말해보는 뒷담화 시간 한번 가져봅시다. 그럼 설기가 이어서 단점도 말해줄래요? 욕해도 되나요? 네, 욕해도 됩니다. 맞습니다. 왜죠? 일단은 이게 아마 비주류 어문학과뿐만 아니라 모든 어문학과가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시험입니다. 쪽지 시험 같은 건가요? 네, 단어 시험을 무조건 보고요. 네. 이게 본인이 진짜 작정해서 지역학만 파고들 게 아니면 네. 무조건 언어들은 다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언어를 안 들으면 장학금을 못 받아요. 근데 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아랍어는 알아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림 같아가지고 그거를 다 해독을 해야 되는 수준 아닌가요? 아 근데 이거는 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저희 한글도 어떻게 보면 나가면 네. 그림처럼 보이긴 하죠. 네. 그 똑같은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정해져 있는 글자 체계가 있고 그거를 네. 쓰는 거라서 네. 이게 달라지지 않은 법칙이다 보니까 이걸 외우기만 하면 사실 그 알파벳 알아보는 것 자체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아랍어의 문제점은 모음을 안 써요. 그러니까 모음을 표기를 안 하거든요. 네. 이게 히브리어랑 똑같은 개념인데 네. 모음을 표기를 안 하다 보니까 이거를 자기가 네. 그 단어를 외우고 있지 않으면은 이게 말을 맞다나 힘들군요. 그렇죠. 말 맞다나 제가 지금 사랑한다를 말하고 싶은데 그 모음을 잘못해가지고 죽인다가 될 수도 있어요. 약간 그 중국어도 약간 그 성조고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네. 그거 다르고. 근데 사랑한다가 뭐예요 아랍어로? 아 이거를 그 일형 동사로 얘기하면 우히뿌가 되겠죠. 우히뿌요? 우히뿌. 나는 사랑한다. I love you. 우히뿌. 우히뿌카 우히뿌키. 아 그럼 미잉 아살라 이런 거 진짜 시험 보는 거예요? 아 초반에 봅니다. 아 진짜요? 초반에 아살라말라이쿰을 쓰는 걸 배워요. 네 그게 기초입니다. 그러면 하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네. 아무래도 예체능 계열에 이제 색이 좀 짙잖아요. 미디어 네,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사실 영화 예술학과랑 복전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희 과 사람들이. 그래서 단점이라고 하면은 재능의 영역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같은 영상을 가지고 같은 네. 영상 툴을 가지고 편집을 한다 하더라도 네. 이걸 어떻게 편집을 하느냐 네. 또 어떻게 구도를 잡느냐에 따라서 네. 그냥 천차만별의 작품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게 재능의 영역이 좀 큰 게 단점이 아닐까. 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정시로 이제 이과를 왔는데 네. 수시로 온 애들의 그 재능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게 넘기가 힘들더라고요. 어, 본인의 재능에 대해 자평을 하자면 어떤가요? 저요? 네. 저는 그냥 그 먹고 살만하다? 아니요. 그냥 이 과를 버려야 됩니다, 저는. 그러면 한마디로 본인은 이과에 능력은 안 되지만 계속 남아있고는 싶다. 네. 왜냐하면 또 네. 입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문과에서 좀 탑입니다. 성적이 높아야 올 수가 있는 과기 때문에 네. 33대 1이었죠, 그때 경쟁률이? 네. 그리고 좀 그냥 문과 중에서 아, 이 정도는 왔어? 그럼 좀 잘하는데? 이런 소문을 듣고 싶기 때문에 근데 뭐 재능은 없습니다. 아. 단점입니다. 네. 단점이 더 있죠. 팀플이 많다. 그 얘기는 안 하고 싶었는데 네. 팀플 지옥입니다, 진짜. 네. 와. 아, 그러겠네요. 발표 그리고 팀플마다 단점이 아니 과가 30명인데 네. 왜 빌런 짓을 하는지 빌런들이 정말 많고요. 정말 이해가 안 가죠. 30명밖에 안 돼요? 네. 아, 저희 과는 30명입니다. 저희도 아. 40명 정도 되니까. 저희도 30명 정도 돼요.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게 단점이라면 단점이지만 그래도 과제가 많은 대신 팀플이 많은 대신 시험은 별로 없다. 네. 틈새 장점입니다. 근데 그 빌런 짓을 하면 다 소문이 나지 않나요? 그렇게 적으면 사람들이. 네, 그 소문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네. 수업을 들으면 교수님이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들을 이제 배정해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뭐 소문이 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팀을 배정받으면 팀플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소문 뭐 안 좋아져도 뭐 자기들이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네네,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쪽에서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미디어과나 영화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개인 프로덕션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중요한 편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빌런 짓을 했을 때 나중에 개인 작품 들어가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쌓아야 될 때 그때 안 끼워주는 경우는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쪽에서는 그러니까 뭐 그 수업을 같이 듣지 않고 개인적으로 뭔가 이제 공모전에 나갈 때 절대 안 끼워줍니다. 맞아요. 그건 좀 그런 사람들은 그럴 때 좀 힘들지만 네. 근데 다른 팀플 그런 거 생각 없이 그냥 막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네. 그런 게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빌런 짓에 어떤 게 있나요? 구체적으로. 일단 제가 전 팀플이 많이 없어요. 아, 진짜. 공대다 보니까. 그렇죠. 제가 최근에 그냥 바로 2학기 때 겪은 빌런 짓인데 네. 팀이 5명인데 한 분은 잠수를 타였어요. 아. 그리고 한 분은 자료조사가 전문 마크였는데 네. 자료조사를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연락을 거의 하루 간격으로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PPT 담당인데 저는 자료도 찾고 PPT도 만들어야 되고 발표 대본까지 써야 됐어요. 아. 그리고 발표하시는 분은 발표 대본을 외워야 되는데 네. 발표 대본을 전혀 안 외우셔서 네. 두 문장에 한 번씩 절었습니다. 10분 동안. 네. 그 와중에 당근 디자인까지 야무지게 제작해준 그 노고를 제가 높이 사드리겠습니다. 기습 승배. 예. 대단해 보이네요, 갑자기. 네, 좋습니다. 이거 제가 딱 여러분들 의견 들은 다음에 그 제가 승자를 판정할 거거든요. 네. 이미 판정은 하고 있었습니다. 네. 가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돌 캐는 것의 단점도 말해주시죠. 돌 캐는 것의 단점은 네. 일단 저희는 취업이 안 되고요. 시작부터 궁극히 바꿔가겠습니다. 치명적인데요? 네, 취업이 잘 안 되고요. 소수과다 보니까 그런 단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교수님이 인원수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학과가 많이 고여있다는 게 단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학과들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공 과목이 굉장히 적게 열려요. 그래서 저희가 전공 과목을 20개를 들어야지 졸업을 할 수가 있는데 네네. 1, 2학기 합쳐서 전공 과목이 열리는 개수 총합이 21개예요. 그러니까 뭐 수강 신청이 됐다 하면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명 빌런 교수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저희도 그렇죠. 이제 코드네임으로 불리는 볼드모트 교수님이 몇 분 계시는데 네. 이제 그런 분들의 수업을 피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뭐 21개지만 이제 안신견이 겹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눈물을 머금고 들어야 되죠. 예, 요원들의 수업을 들어야 되는 네. 경우가 생기거든요. 어느 학교든 코드네임 다 있죠. 네. 저희도 대머리 독수리 있거든요. 저희도 뭐 지니어스 땡땡, 데빌 땡땡 이런 분들이 네. 저희도 있어요. 흑곰 이런 거 있거든요. 네. 네. 흑곰성인가요? 네, K대 흑곰 이런 거 있거든요. 저희는 무한마드입니다. 아, 무한마드. 아, 알라오카. 네, 코드네임 알라. 코드네임 알라. 네. 네. 그래서... 짜증나면 폭탄 터뜨. 네.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장점을 설명을 너무 안 했던 것 같아서 그나마 좀 쉴드를 치자면 프라이드 하나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과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이더라도 네.
너네 이 학과에서 일할 자신 있는가? 라고 반문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저희가 하는 일들은 네. 순수과학이 다 그렇겠지만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피하는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좋지가 않고 굉장히 마이너하고 네. 속된 말로 돈이 안 벌리는 것들이죠. 하지만 이게 없을 때 세상이 굴러가지가 않아요. 뭐 아까 뭐 농담처럼 얘기했을 수 있겠지만 돌이 굴러가듯이 네. 네. 뭐 저희가 하는 일들은 굉장히 많아요. 말이 지질학과지만 네. 기상 쪽도 저희 학과고요. 네. 요즘에 핫했던 지진도 저희 학과고요. 실제로 저는 지진 전공이니까. 그리고 뭐 석유 여기도 얘기하는 일명 아랍 형님들의 가장 중요한 석유 그 석유 파는 법을 저희가 네. 연구를 하거든요. 석유 네. 시추 공법 아예 석유 지질학이라는 과목이 따로 있어요. 네. 그런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그 부수 요소들을 연구해야 되는 학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정말 필요로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잖아요. 네. 이거 할 바에는 의대 가지.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거 할 바에는 공대 가지. 그렇죠. 하지만 저희는 이 학과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사랑의 이유가 없다는 것처럼 그냥 이 지질학 자체 애정 하나만으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 아니면 이걸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네. 그런 아, 프라이드가 있기 있구나. 때문에 네. 그런 일명 순수과학 프라이드라고 네. 하는 거죠. 그런 거라도 좀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네, 그런 저도 생각인 이제 공대를 배신한 사람으로서 한때 공학생으로서 약간 또 변호를 해보자면 공대생들이 쓸 수 있는 가불기가 이거예요. 니네 예체능 없어도 세상 살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미디어 없어도 네. 그냥 우가우가 돌캐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예술을 너무 좋아하지만 예술 없어도 사람이 그 뭐 생로병사에는 지장이 없잖아요. 근데 이 타카 쪽의 학과는 없으면 진짜 돌아가지가 않는 그런 거거든요. 그게 약간 이공계 계열들의 가불기? 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그렇죠. 없으면 니네 어떻게 살래? 그죠. 네. 돌았으면 어떻게 살래? 물 지하수 뽑아오는 거 우리가 하는 건데. 아. 너 나 없이 어떻게 살래? 네. 아. 저희가 밟고 있는 것도 돌이잖아요, 지금. 그죠. 네. 실제로 그러네요. 네. 진짜네요. 그렇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다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전공자가 아니었으면 몰랐을 그런 부분들을 새롭게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다른 학과 친구들을 보면서 부러웠던 점 있으신가요? 이거는 타카는 어때요? 전 취업자라는 게 너무 부럽고요. 약간 저희 학과에 아이러니 같은 게 있어요. 뭐죠? 이제 저희 학교 시스템 중에 이중 전공, 그러니까 다른 학교 지금 복전 제도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성적 순으로 뽑아가요. 네. 그러니까 저희 과를 이제 자조적으로 깔 때 그 탈지환이라고 해요. 뭐죠? 우리 과를 탈출해야 한다. 아. 그래서 우리 과가 마음에 안 들면 성적이 잘 안 나오겠죠. 근데 역으로 우리 과를 탈출하고 싶으면 성적을 높아서 다른 학과에 이중을 붙어서 나가야 돼요. 그게 진짜 아이러니죠. 네. 진짜. 그래서 저같이 이 학과에 남아서 이 학과에서 취업을 하거나 뭐 네. 대학원을 진학하고 싶은 사람들은 학점을 잘 받아야 되는데 정작 이 학과에서 학점을 잘 받는 친구들은 다 공대나 다른 뭐 생명대나 이런 쪽으로 다 이중으로 빠져나가는 버리나? 그래서 저희 학과를 졸업할 때 항상 과탑인 친구가 B때예요. 에이플 A0 때 사람들 다 탈출해 사라져가지고 그런 아이러니가 있지 않나. 이게 뱀의 꼬리가 약간 이게 위가 돼버리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아 근데 저는 항상 전과라는 시스템에 대해 약간 의문이었던 게 전과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학과랑 그 성향이 안 맞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탈출하기 위해서라면 거기서 그 탑을 찍어야 하는 게 저는 그게 항상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는 아싸리 다른 학교를 선택했던 건데. 네 그럼 하나님은 어때요? 저는 아까 살짝 말하긴 했는데 팀플이 많은 게 너무 싫어요, 저희 과가. 그리고 팀플도 많고 과 선택할 때 여석도 전공 학생 여석만 열리는데 네. 다른 타과생도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과를 이제 보통 3, 4학년 때 전공 과목을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수강 신청으로는 잡기가 어려워요, 전공 과목을. 네. 그래서 저는 그 이과 그런 선배들과 같이 팀플을 해본 적이 있는데 교양 과목에서 네. 그분들은 이제 시험만 많이 본다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팀플에 많이 되어서 그 시험 많이 보는 과가 부럽습니다. 저희는 약간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수강 신청은 저는 열심히 해본 적이 없어요. 왜죠? 저희는 항상 정원 미달이에요. 저희 과는 다른 학과들의 관심에서 없는 학과이기 때문에 과 전공이 열리면 저희 과 사람들만 들어요. 네. 그래서 수강 신청은 굉장히 여유롭게. 여유롭다는 표현이 아까워요, 사실. 남아 돌아요, 자리가. 네. 그리고 시험이 많고 팀플이 없다. 이것도 반은 맞는데 시험은 많아요, 확실히. 3차 시험을 보고 거기 쪽지 시험을 더 보니까. 3차 시험이요? 네. 네. 저희가 중간 기말을 보는 게 아니라 네. 이제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세 번 나눠서 봐요. 아, 그러고, 안 좋다. 네.
어 팀플이 없다고 좀 애매한 게 제가 돌을 캐러 가잖아요. 네. 돌을 혼자 캐러 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4인 팟으로 캐나요? 3인 1개로 이제 아, 스쿼드를 짜서 네. 이제 돌을 캐러 다니고 메이플이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네. 돌을 근데 또 잘 캐와야 돼요. 나쁜 샘플, 좋은 샘플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어떻게 구별하는지를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돌이 좋나요? 이제 화강암을 캐러 갔을 때 이 화강암의 풍화 정도와 네. 아니면 변성 정도 이런 것들을 이제 육안으로 확인하고 네. 깨서 단면도 확인해보고 어.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랜덤 스쿼드를 돌렸는데 네. 그런 분석 능력이 떨어지는 친구가 걸렸다. 아. 그러면 이제 샘플을 땄을 때 아 이거는 좀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돌로 바로 머리 찍어. 아 그럼 이제 개운 돌로 이제 깨는 거죠. 아 돌로 뚝배기네. 그래서, 그래서 실제로 저희 학과 과목 중에 네. 4학년 때 듣는 야외 지질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수업을 한 학기 동안 거의 안 하고 네. 한 학기에 4번 필드 활동이라는 실습을 가요. 네. 1박 2일, 2박 2일,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4번을 가서 3박 4일이면 3박 4일 내내 돌만 캐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돌 캐고 점심에 분석하고 저녁에 술 마시고 이거를 3박 4일 내내 하고 보고서 쓰고 그런 과목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팀플이랑 거리가 먼다라는 건 저희 과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근데요 그 좋은 돌이 육안으로 봤을 때도 예쁜 돌이 좋은 돌인가요? 아니면 연구 가치가 있는 돌이 좋은 돌인가요? 예쁜 거랑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하냐에 따라 다르겠죠. 광물을 연구를 한다면 예쁜 게 당연히 돈이 잘 되니까 그 좋은 돌이에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연구를 하는 거는 그 땅, 그 돌이 이제 구성되어 있는 그 집안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이 땅이 단단한지 여기에 건물을 세워도 되는지 아니면 뭔가를 집안을 변경시켜도 괜찮은지 그런 거를 볼 때는 이제 일명 저희 노두라고 하거든요. 노두요? 노두. 네네. 그러니까 그 집안의 약간 그 암석군을 노두라고 해요. 네. 그 노두를 저희가 다 캐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노두를 가장 대표할 수 있는 돌로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방 안에 있는데 이 방 안을 특정할 수 있는 하나를 이 핸드폰 하나로 특정할 수가 없잖아요. 네, 맞죠. 그러니까 이 방 안을 특정할 수 있는 어떤 물체 하나를 뽑아야 되는데 네네. 그 물체 하나를 어떻게 뽑느냐가 그 능력 사람의 실력이 그죠 그죠 그게 실력인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그 랜덤 스쿼드가 가장 중요한 거다. 네. 그래서 당신 잘하세요? 저는 전 자신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전공자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전공자잖아요. 아, 당신 그, 그런 그러니까 네. 저희 말은 네. 50명이 됐는데 네. 이미 30명 이상은 네. 과 탈출을 한 사람들이요. 아. 그러니까 아. 복전을 하더라도 네. 저희 과 수업을 안 듣는 게 아니잖아요. 네. 몇 개 이상은 들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필수로 몇 개를 들어야 되니까 이거는 그냥 이약 물고 눈물 참아가면서 듣는 애들이 과반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저처럼 일명 이제 업계용으로 돌붕이라고 하거든요. 돌붕이 거엽네요. 약간. 네, 그 돌붕이 맹구들은 네.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애들이 이제 아 이건 딱 보자마자 아 이거는 뭐 쇠사성 퇴적암이구나 이런 거를 네. 이제 볼 수 있는 애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도 그 중에서는 나쁘지 않은 편에 속한다. 네. 물론 제가 다 해주면. 걔네들이 보고서를 기깔나게 쓰고 시험에서 90점, 100점을 맞아가서 걔네들이 학점을 다 가져가요. 아. 저는 이제 저는 다 알려주고 이제 학점을 열심히 깔아주는 그런 역할이긴 하지만 아. 네. 네. 실습에서는 쓸만한 가치가 있다. 아. 그 성적에서는 약간 지하 안반 그걸 그죠. 제가 이제 성적에서는 안반수와 내핵을 담당하지만 안반을 담당하는 그 친구들은 이제 천상계와 우주로 가는 아, 화성 가는 성적을 가져가는 거죠. 네, 또 그런 돌이 있어야 또 빛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좋습니다. 아, 그 돌봉이 귀엽네요. 저희 영화과도 영봉이라 하면 영화 오타쿠 약간 이런 아, 그런 게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네. 설기는 어떤 점이 부러워요? 다른 학과에? 아, 저는 저희 학교의 특성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실습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랍어과로 하면 사실 회화 수업도 많이 열리고 막 그런 토킹 수업도 많이 열리면 좋은데 그런 수업이 거의 안 열리고 미디어과로 치면은 저희도 뭐 제작 실습이 많이 열리면 좋은데 제작 실습도 거의 잘 안 열려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디든지 그냥 제가 전공으로 그렇게 갔다고 하면은 실습이 많은 과가 되게 부럽긴 하더라고요. 아 실습이 많은 학과. 네. 왜냐면 저는 진짜 이론은 진짜 못해요. 이론은 매번 할 때마다 빗불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못하는 게 빗불이에요? 와, 저 굉장히 충격적인데 저는. 저희는 평균이 B0예요. 아, 이번 학기에도 그랬어요. 이번에도 이번 이론 수업들은 거의 뭐 B0, C불 이렇게 나왔는데 네. 실습 과목을 제가 하나를 들었거든요. 네. 실습이 A불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실습도 저희 영상 제작이었는데 영상 제작 실습이었는데 그거 그 교수님이 미친 거죠. 그 팀을 안 배정해주고 개인이 알아서 해오라고 한 거예요. 네. 좀 혼자 했어요. 네. 어? 진짜요? 네. 힘들 텐데. 기획, 연출, 촬영, 편집, 조명, 음향 다 그냥 제가 혼자. 말 그대로 멀티 엔터테이너네요, 네, 진짜. 진짜 그걸 다 혼자 해가지고. 네. 그래서 A 뿌리 받았거든요. 네.
받을만 하네. 네. 네. 그걸 해보니까 네. 아 실습이 많은 과가 나한테는 확실히 잘 어울리겠구나라고 아. 생각해서 그런 수업이 많이 열리는 과면은 저는 그게 되게 부럽더라고요. 네, 저는 제 경우로 말씀해드리자면 저는 이때까지 이론만 하는 학과에서 이제 실습만 하는 학과로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대 반 걱정 반이에요. 설기는 저희 학과에 되게 잘 맞는 케이스 같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담인데 오늘 아랍학과라서 제가 질문 드리는데 오늘 의상 컨셉이 아. 사우디 국기인가요? 아. 제가 지금 초록색 옷을 입고 있는데 좀 초록색이 짙거든요. 네. 빈살만한테 잘 보이려고. 네. 실제로 네. 네, 아랍권에서는 초록색을 좋아하긴 하지만 네. 네, 안에 하얀색을 입었기 때문에 네, 저는 그쪽은 아닌 걸로. 아시안컵 어디 원하시죠? 한국이죠. 아, 한국이죠. 잘하면 이제 석유고물 떨어질 네, 수 있거든요. 빈살만 욕해봐. 빈살만 욕해봐. 알겠습니다. 농담입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공감되는 부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의 전공을 만족하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만약 전공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어떤 전공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하나는 어때요? 저는 그 실습을 많이 한다고 장점으로 말하긴 했지만 사실 저는 이론 수업에 들었을 때 빛을 바라는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을 듣고 그걸 공부한 다음에 그 시험을 봤을 때 다 보통 A+를 받고 실습 과목은 C+를 많이 받습니다. 아 이론 파구나. 네, 그래서 저는 약간 같은 문과 계열 중에 법학과 있죠. 네네네. 그런 친구들이 그런 법 조항을 외운 다음에 네. 그 시험 문제를 공부할 때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아. 그리고 아 나도 저 정도면 할 수 있겠는데? 네. 난 이제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이제 그런 자만함을 네. 가지고 네. 전 법학과로 전과하고 싶습니다. 근데 법학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 진짜요? 네. 근데 이제 제 친구가 법학과거든요. 네. 근데 걔는 책을 648페이지를 다 외우더라고요. 네. 공부 수준이 그 정도인데 한 과목이 그러면은 보통 3000페이지를 한 학기에 외우는 거죠. 맞아요. 여담이지만 제가 그 이제 무크라고 하죠. 온라인 수업으로 저희 민법 수업이 열려요. 무크가 뭐예요? 무크라고 이제 온라인 강의 수업이 네네. 열려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네네. 그분이 네. 저희 학교에서 되게 유명한 교수님이 해서 1000명이 넘게 듣는 네. 진짜 약간 명강이에요. 네. 근데 그 수업을 제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들었는데 네. 아, 딱 듣는 순간 아니다?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 아. 뭘 뭐 아니한 걸 아니할 수 불가하다. 막 이런 말장난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저 같은 이제 돌에 점철된 네. 뇌도 돌로 이루어진 사람으로서는 네. 아, 너무 말장난과 네. 이 그 조문을 외우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또 돌 들고 찍고 싶었나요? 네. 차라리 이거 볼 시간에 그냥 화강암 광고를 하나 더 보지. 오. 좀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저 고등학교 때 정치 법 쪽에 관심이 많아서 네. 사실 조금의 미련이 있었거든요. 아. 근데 그 수업을 딱 들으면서 네. 아 이게 내 길이 아니구나 깔끔하게 네. 딱 접고 이제 제 학과에 올인하게 되는 여담으로 고등학교 때 법과 정치였나요? 정치와 법이었네. 저는 학교가 이제 사회를 안 배운 학교였어가지고 이거 세대에 따라 다르다는데 저는 법정이었거든요. 저는 사회를 안 배운 학교였어서 모르겠습니다. 어, 저도 법정이었습니다. 아, 예. 어, 네, 저만 정법이네요. 네. 네, 아. 하나랑 저는 같은 세대죠. 아, 같은 세대라기보다는 제가 거의 끝물이었다. 네. 아니, 같은 세대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 주민 버티뽀르니 어떻게 되시죠? 저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1위도 어쩔래. 네. 어쩔래. 네. 아, 네, 저, 제가 아, 간만 한방 먹었네요. 오늘 네. 저는 말을 안 한 타이밍이어가지고. 네. 네, 좋습니다. 그럼 타카는 어때요? 저는 가끔씩 부러운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선배 중에 동아리 선배기도 하고 학과 선배기도 한데 그분은 바로 과타를 해가지고 이제 창업 전공으로 바꿔서 그 창업을 해서 좀 잘 된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가끔씩 부러워요. 왜냐면 그분은 저보다 공부를 더 안 하는 분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솔직히 저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학과는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되게 순수과학 쪽인데 그래도 저는 오랫동안 이 과목을 사랑했고 네. 이 사랑에 후회는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과를 바꿀 기회를 준다 해도 쉽사리 바꾸진 못할 것 같아요. 네. 물론 돈을 더 많이 주고 뭔가 이런 이제 뭐랄까 레드오션인 학과들은 많죠. 네. 근데 이 학과에 대한 예정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닐 것 같아서 만약에 제가 다른 학과로 입학을 하게 되더라도 네.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으로 이 학과는 꼭 같이 갖고 갈 것 같아요. 어쨌든 낭만을 찾아서 지금 학과를 선택하신 네. 거니까 저는 낭만과 소신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네. 네. 물론 돈 못 버는 건 아쉽지만 그래도 네. 뭐 아사할 정도는 아니니까 네. 돌같이 우직한 남자 네. 탁합니다. 아, 근데 그러면 그래도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거 없나요? 사실 이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요? 오늘 대본을 읽으면서 만약에 내가 지질학과가 아니라 다른 학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무슨 학과를 생각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생각나는 학과가 없고
하, 굳이 꼽자면 토목족 하지 않았을까요? 토목, 그나마 토목. 비슷하게 비슷하네요. 텐텐이랑 같은 학과인데 텐텐이 네. 토목족이니까 그래도 거기도 이제 조금 이제 집안 설계 같은 거랑 건물을 올리기 위한 그 땅 쪽이잖아요. 저는 네네. 그냥 땅의 정력인 것 같아요. 땅의 정력. 네. 아 그래서 축구 이렇게 그라운드 같은 것도 착착을 하시면 네. 네.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어떤 느낌을 선호하시는지 내가 네. 명확하게 알 것 같네요. 그리고 약간 제가 홍대병도 있어서 좀 네. 비주류학과를 좀 선호하는 경향도 있어요. 근데 뭔가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이런 거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좀 약간 좀 안 하는 이런 학과도 있네. 저 네. 실제로 지질학과도 대한민국 몇 개 없는 학과거든요. 네. 그런 학과를 좀 선호하는 감도 없잖아 있다 보니까 네. 그렇게 선택하지 않나 아, 싶은 네. 것 같아요. 그 사람 끝까지 이어나가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설기는 뭐로 바꾸고 싶어요? 저는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게 저는 예체능 입시를 준비를 했었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찬이 형이 되게 부러웠던 게 어쨌든 하고 싶었던 거를 다른 전공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고 싶어서 옮긴 거잖아요. 네네. 물론 저는 지금 신체 구조상 불가능한 이 과정이 되기는 했지만 네. 저는 그게 되게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춤을 전공을 했었고 실제로 그거 입시를 준비를 했었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네. 실용무용학과에 대한 그게 엄청 커요. 그 미련이 엄청 커요.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면은 실용무용학과로 선택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가 딱 입시를 시작했을 때 네. 그때부터 이제 4년제 실용무용학과의 중요성이 막 생기면서 점점 생기고 있는 와중이었어요. 그 네. 지금도 서울 소재에도 하나가 있고 네. 좀 유명한 학교의 분교에도 있어요. 네. 그게 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그래서 정말 기회가 주어져서 저희가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온다. 라고 해서 하면은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물론 지금 전공에도 만족하지만 네. 실용무용학과를 선택할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설기 춤추는 건 인스타 같은 데로 몇 번 봤는데 춤선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다들 보셨나요? 네. 저 같은 인간 강목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저도요. 네. 저는 그냥 이광수 그 꺾기 춤 알죠? 그냥 그거만 약간 삐그덕 돼버리거든요. 로봇 소리 나거든요 몸에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설기의 춤은 진짜 진짜 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진짜. 좋아요. 아 진짜 네. 잘 추더라고. 나중에 또 네 코레오 짜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간 동요하시지 않은 그런 거 아닌가요? 아, 전 설기의 능력을 전부 인정할 수가 없지만 전부 인정할 수는 없다. 아, 그런데 이제 춤 하나만큼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설기님의 인정할 수 없는 능력은 뭐가 있죠? 그 모든 전 설기와 약간 라이벌 구조이기 때문에 컨셉상 인정할 수 없지만 춤 하나는 인정해드리겠다. 바로 되게 라이벌 좋은 겁니다. 네, 뭐 춤 빼고는 그러면 이제 다 인정할 수 없다. 뭐 그렇다 볼 수 있죠. 병 다섯 개 주고 약 하나 주는 지금. 네, 담아두고 있겠습니다. 아랍이랑 미디어가 왜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는 거죠? 라이벌이라고 할 순 없지만 그냥 설기와 저의 개인적인 라이벌이고 아랍어보다는 미디어가 짱이다. 저희가 동종업계로 나갈 예정이잖아요. 맞아요, 기억하고 사실.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네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네 다들 학과 대표자로 참석하신 만큼 열띤 토론을 진행해 주셔서 녹음질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오늘 승자는 제가 예체능 빠인 관계로 하나님에서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미디어가 세상을 다스린다. 여러분 잊지 맞아요. 마세요. 미디어 화이팅. 미디어 화이팅. 미디어 화이팅. 네 저도 북전 예체능 화이팅. 역시 언론 화이팅. 선동과 날조를 담당하는 언론답게 어쩌라고요. 네. 어쩌라고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체능 짱. 네. 예체능 짱. 아, 네, 좋아요. 오늘 녹음으로 각각의 학과에 대해 새로운 정보들을 많이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뜨거웠던 오늘의 녹음은 여기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내가 선택한 학과가 나에게 맞는 건지, 다른 전공을 선택했어야 하는 건지, 오늘 방송을 들은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자신의 전공과 진로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본인에게 가장 잘 맞고 가장 하고 싶은 진로를 찾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본의 우주 DJ 찬이, 패널의 타카, 설기, 하나였습니다. 일상의 시작,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신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당신들의 금공강은 이번 주 금요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